커플. 오. 제가 결혼식 말고는 이제 같이 찍어본 적이 없고,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그거 볼 때마다 또한 추억거리가 될것 같아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 진짜. 아우, 예쁘다. 또 웃으면서 찍으세요. 네. 김치. 김치. 아이고, 시집 가고 장에 갈 때보다 힘든다. 진짜 부부인가 생각도 돼. 그 부부는 진짜. 그전에는 안 찍으니까 몰랐는데. 그 부부 사진이 진짜 이제 커플이다. 이제 왔어. 커플, 어머니. 아, 새록새록. 거죽이 잘 나면 마, 너. 속에 병이 없어야 된다. 사진 찍으면서 슬프더라. 내가 하면 이다 살고 이 죽으면 이거 하려고 이거 찍는갑다 싶은 게 슬프기 짝이 없다. 일만 하다 요 폭삭단으로 빠졌다 싶어. 임전 사진 찍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감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런 사진 찍으면 마음이 섭섭한 건 사실. 아, 하면 인생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드니까 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드시니까 더 짠한 건지 네. 그 영정 사진이라는 게 사실 뭐 미리 찍어 놓으면 더욱더 오래 사신다 해서 또 영정 사진을 네. 또 다른 말로 장수 사진이라고도 네. 하시는데 웬만큼 세상을 다 달관해서 사시는 분들치라니군은 네. 아, 저렇게 저런 사진을 찍자 그러면 싫죠. 사실 강미영 씨는 가염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 예. 어떠세요, 느낌이? 아, 나는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 사진 찍고 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객관화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런 게 없었어요. 워낙 오래 알아 계시니까 늘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엄마는 지금 살아 계시지만 저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슬프네요. 많이 저는 사실. 근데 막상 우리 최정우 씨는 부모님 미 찍으셨어요. 최정우 씨 부모님 네.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달관이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 좀 그러네요. 예. 예전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수인은 해놔도 영정사진을 안 찍어놨거든. 그러니까 사진 찾고 요만한 거 가지고 있잖아. 그냥 언제 네, 찍은 맞아요. 건지도 모르고 가서 확대해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좋은 일에도 우리나라는 눈물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 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남서방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 네. 정말 국민사회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친구분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소풍 가고 이러면 사회가 사실 힘들 텐데. 그게 젊었을 때 안 한 것들이 늙어서 나중에 한번 저라면 칭찬받는 데니까 나같이 늘 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철어려. 그랬어요. 네네네. 맞아, 이거는. 네네. 뭐, 금방이가 나온다, 왜, 야. 야, 수고하소. 네. 저기 음료수 한잔 마시러 가자, 뭐. 이제? 어? 빨리 가서 저거 하고. 아니, 거기서 어차피 아니, 여기 좀 기다렸다 가야지. 아이고, 배고프라. 어디 가,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좀 먹자, 뭐. 봐준 데가 어디 갔다, 그거 좀, 댕댕 봐준 데, 어디가 봐준 데가 있나? 있어. 진짜, 저기 시장 갈 때가 되셨구나. 여기서 좀 달달한 거 좀 먹자. 뭐. 아유 달달한 거. 달달한 거. 오. 어? 와. 여기 이렇게 좋은 애 없나요? 서울 후보야. 서울 후보.
달달한 걸 막. 달달한 시작기가. 나는 빨리 죽으라고. 예? 네? 아니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와, 커피숍.